동서양의 멋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국가 싱가포르. 세계적인 축제의 나라이기도 한 싱가포르는 지금 춘절 축제가 한창입니다. 싱가포르의 열정과 활기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클로이 조를 만났습니다. 지난 3년간 아시아의 대표 앵커 자리를 지켜온 그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니까는요. 한국 사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은 어떠냐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로컬 여자들. 네. 아 그럼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드라마 나온 거랑 똑같다. 아시아의 뉴스, 그 중심에선 앵커 클로이죠. 그녀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생기 넘치는 국제경제의 작은 거인 싱가포르. 로빈슨 로드는 경제, 금융, 언론 매체의 중심가이자 싱가포르 국영방송사가 자리한 곳으로 이곳이 클로이 조의 일터입니다. 채널 뉴스 아시아 CNN은 동남아의 CNN이라 불리며 아시아의 뉴스뿐 아니라 국제적인 뉴스를 보도하는 곳입니다. 클로이 조는 CNN의 주요 뉴스를 단독 진행하는 이곳의 대표 앵커입니다. Hello and welcome to Insight. I'm Chloe Cho. Done. Thank you, thank you. Oh, I can remember so far, fantastic. Oh, really? thank you. She's very good, you know, as a presenter in the sense that, you know, she has all the looks and, you know, and she looks very ravishing just now as you see her on the program. 각종 뉴스 특보를 전담 보도하고 세계 주요 명사들을 단독 인터뷰하며 클로이 조는 누구나 인정하는 싱가포르의 얼굴이 됐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랐을 때 제가 가끔가다 발표를 하면은요. 그때 저희가 자랄 때 당시는 미국에서 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공적이었냐면 커니 청이라고 있었어요. 너를 보면은 꼬마 커니 청 같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는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그다지 인물이 뭐 특출을 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방송을 시작하는지 모르잖아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클로이 조. 자료 조사에서 분장까지 모든 방송 준비는 그녀 자신의 몫입니다. 아시아 22개 나라로 생중계되는 아시아 투데이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세계의 주요 사건 사고를 전하는 뉴스로 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나신 거죠? 예, 하고 그 12시. 12시에 또 하고 1시에 또 하고 이러고 나서 어떨 때는 계속 저녁 6시까지 계속해요. And ceasefire that continues to this day. Growing number of auto.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한국에서 방송 기자로 활동했던 클로이 조. Hope is running high. The restored. 2003년 CNN 베스트 리포트 후보에 올랐던 그녀가 돌연 싱가포르 행을 택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거기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아 여기는 이제 이 단계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이렇게 그게 한 그 과정이 끝났다는 걸 본인이 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그때 상황으로는 선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로 왔어요. 만족한다고 세상에 100% 만족은 없는데요.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뭐 원대한 꿈을 꾸고 저는 뭐 한국 최고의 뭐 앵커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항상 경쟁은 제 자신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점심 시간을 아껴 그녀가 찾은 곳은 중심가의 요가 학원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생방송의 강행군을 이겨내려면 체력은 필수. 그녀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요가 학원을 찾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방송에 대한 강한 열정과 철저한 자기관리. 그것이 외국인으로서 또 여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싱가포르 생활 3년째, 이젠 부쩍 알아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Yeah, I thought you were local. Really? Perhaps studied in the US. No, I came to Korea. I came to Singapore 3 years ago. 때 아닌 한국 전도사가 된 그녀. 자주 겪는 일이지만 그냥 넘기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한국 사람인 걸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우리 이제 종편하러 가요. 아,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안 그래요? 여기 건물이 너무 커갖고요, 그죠? 매사에 긍정적인 그녀. 동료들 역시 그런 그녀를 좋아합니다. 이분이 짱. 여기 그 비디오 편집의 짱이세요. 네, 스티라고. They're filming me at a documentary in Korea.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CNA 최장수 시사 프로그램인 인사이트 제작 편집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의 MC이자 기획에서 제작 편집까지 도맡아 하는 프로듀서입니다. CNA는 그런 그녀를 2008 아시아 방송 기자 시상식의 최고 시사 보도 앵커로 지목했습니다. Like I said, she's very driven. She's very sure about what she wants, and she is very willing to work very hard to go and get the story. And she will not settle for something that is, you know, just okay. She will actually try and go for the best. 저는 무척이나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남들에 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아니 노력밖에 없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때 어릴 때는 마음은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는데 지금 돌아오면 그 보는 시각이 틀려지니까요. 마음이 편해지죠. 근데 성공이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 프로그램의 변화나 새로운 각도를 안 해주면요. 금방 사람들이 실증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제 중심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긴 하루를 마치고 비로소 혼자가 되는 시간.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쉬고 나서요, 좀 전화하면은, 그리고 전화할 때는 목소리를 밝게 해서 하면은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 전화했을 때 괜히 자꾸 힘들다 그러면 또 부모님도 속이 상하시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친 몸을 누이고 못다한 일을 하기도 하는 그녀만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두 번째 베드룸인데 제 서재예요. 서재는 언제 찍어? 저는 그때 옛날 아리랑에서 받은 거고, 보시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왔을 때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제 침실도 굉장히 간단히 별로. 언제 돌아갈지 몰라 최소한의 짐으로 시작한 생활. 그런데 그녀는 이곳에서 3년째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한 시장을 지난주 이후로 간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드링크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보시면 안 돼요. 결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20대 때는 꿈에도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딱 잘 때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꿈과 패기로 가득 찼던 20대를 보내고 30대 중반을 맞은 지금.
큰 불은 다 껐어요. 이제 아직도 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예전같이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졌기 때문에요. 요즘은 훨씬 더 편안해서 진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만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이거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요. 그 어릴 때 1, 2, 3, 4 그래갖고 어릴 때는요 하도 조그매갖고 뭐 조그맣고 굴러다녀갖고 별명이 뭐 다 돼지 뭐 쓰레기통 그렇게 네 자매 중 성장이 늦어 부모님의 걱정을 가장 많이 듣고 다닌 막내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앵커가 되기까지 그녀의 뒤엔 늘 딸의 도전에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워낙 정열적이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제 원하는 인생을 주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좀 속상하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굉장히 여려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한국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가족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고마운 이들입니다. 한국말로 실컷 수다를 떨 수 있는 유쾌한 시간. 싱가포르에 창의된 클로이 존은 한인 사회에서도 유명합니다. 부지런해요.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네, 너무 열심히 살아요. I mean, she's like, you really listen to her. She has a very good accent. And I think as a person who comes from Korea, Singapore for how long? Three years. I think she has achieved a lot. Look at the things that she does. 요즘 그녀는 한국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물려받지 않았던들 과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한국이 한국 사람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요.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자랄 때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와갖고 뭐 이런 컵 같은 거 가져왔고 Does Korea have this?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컵이 있냐? 뭐 한국에 빌딩이 있냐? 여기 싱가포르 와서 세월이 많이 지났죠. 보니까 한국 하면은 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IT 강국, 뭐 좋은 훌륭한 기업이 많은 나라, 한류.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다 이뤄놓은 거를 제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이제 미국에서 자랄 때 그 생각이 여기 와서 교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외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최고의 자리에 섰지만 결코 최고를 꿈꾸지 않는다는 클로이족.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시아 뉴스의 중심엔 자랑스러운 한국인 앵커 클로이족이 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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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